근데 지금은 에두랑 아르테타가 하잖아. 아, 그러니까 픽이 좀 좋다. 이쪽이 지금 최근에 성공률이 높잖아. 네. 그럼 좀 믿고봐야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어, 네. 그래서 이제 3천만 유로 정도로. 무슨 3천만 유로 지금 부르는 게 1억 유로인데. 원래 그런 거 있어. 일단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그건 그냥 그런 거고 뭐 아,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아스날 보드진 랩이 영입했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 다. 자 아스날도 이적설이 많아요. 겨울 이적 시장이 아마 그 제주스 부상 때문에 팬들이 누군가를 영입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저기 뭐야 친선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냥 뭐 아르테타랑 에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이게 작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뭐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이제 공격수를 어떻게 좀 보강을 할 거냐. 그렇죠. 그게 뭐 근데 이제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수를 정말 그대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포지션 뭐 예를 들어 측면 포워드진을 보강한 다음에 마르티넬리를 전방에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네. 그래서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 링크나는 공격 자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포지션에만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좀 멀티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뭐 좌우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과 측면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링크들이 꽤 나고 있고 그 링크 나고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제법 한따까리 하는 선수들입니다. 뭐 이따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몇몇은 원래도 링크가 좀 있었던 선수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선수는 최근에 갑자기 난 선수도 있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선수는 그래도 꾸준히 좀 링크가 있었던 맞아요. 선수인데 미하일로 무드리크. 이제 우크라이나 친구죠. 네, 샤타르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링크 났을 때부터 사실 옛날에 링크가 났다면 전형적으로 아스날 스타일인데라고 할 만한 국적이나 지금 뛰고 있는 클럽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전형적인 아스날이다.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애죠. 근데 뭐 좀 얘기되는 가격이 비싸요. 싸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변수긴 한데 일단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좌측 윙어에서 뛰면서 우측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이제 멀티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 이제 온스테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타겟인데다가 지금 합의된 건 없고. 근데 아마 지금 우리가 정보통종 취합을 했을 때 이 이쪽은 성사될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다. 오, 괜찮은데?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사실 무드리크 쪽에 관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줄어든 것 같고 브렌트포드는 이제 덴마크 선수들을 싸야죠. 그래도 워낙 거기 약간 덴마크 클럽 같거든. 아, 또 마크요? 네,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이 덴마크 선수가 많기 때문에 많죠. 나중에 호이비에라도 그걸 갈지 몰라. 약간 이제 울버햄튼 포르투갈 같은 그래, 그런 커넥션이지. 뭔가 여기 덴마크 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돌베르. 아 그래. 네,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온스테인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발 빠르고 드리블 좋은 측면 자원입니다. 뭐 온더볼 상황에서 상당히 좋고 그래도 양발을 꽤 잘 쓴다라는 평가가 네. 많아요 이 선수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보면 이 선수의 메인 포지션 좌측 윙어잖아요. 네. 그럼 좌측 윙어를 보잖아요. 그럼 마르티넬리가 사실 주전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스미스 로우가 지금 부상으로 꽤나 결정 기간이 길었었어요. 부상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죠? 좀 뭔가 해이해졌어. 약간 나사 빠져있다. 아, 느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미스로우한테 좀 강력한 처방을 위해서 10번을 뺏는다거나, 다른 번호를 준다. 네. 아니면 옛날에 이제 벤트너 번호 있어. 52번. 아우, 이런 걸 주고 약간 징계성으로, 아, 예. 10번, 물론 10번 유니폼을 산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 그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한 명 있죠. 누구죠? 네, 김용남이라고. 네. 네. 그분은 이제 그 애프로치를 이렇게 떡 키면은 여기 이제 10번 스미스로우. 아, 딱. 그래요? 네. 용남이 오바예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예. 아, 황인범 선수 왔었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황인범 선수 유니폼 우리 어제 밤에 올라갔잖아. 네, 사인을 받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근데 사인 유니폼이 근데 유니폼이 없대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나 이번에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 마킹 해가지고 사인 받고 싶었다. 근데 사실 유니폼을 사지 못했다. 이상한 게 허당이야, 걔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이게 뭐 외모 되게 멀고 아유 좋죠. 키도 크고 그래. 잘생겼는데 약간 좀 끼가 있다. 그때 지스타 갔을 때도 등진짓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걷어매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그래서 또 직접 또 찾아갔다 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스미스로우가 부상 결정이 좀 있고 마르키뉴스가 우측에는 있긴 한데 사카 백업으로 100% 자기량을 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약하죠. 아직 약하죠. 근데 저는 뭐 그냥 로테이션 자원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 무드리크가 근데 이제 무드리크도 어쨌든 중소리그에서 이제 백리그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마르키뉴스 쪽으로는 약간 약하다는 그런 시선을 좌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무드리크로 좀 채울 수 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요. 01년생입니다. 아, 좋아. 딱 겨울에 데려오기 좋아. 지금 아스날의 영입 기조와도 굉장히 괜찮죠. 잘 맞는 나이고, 이제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이정류입니다. 지금, 온스테인에 따르면, 샤타르가 무드리크 몸값으로 1억 유로, 1,400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다고 해도 그래도 비싸. 그러니까 그거죠. 여기 가서 저 혹시 내고 됩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제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네. 아, 근데 이제 제 돈은 아니지만 페페 같은 선수를 사면 이제 빵이 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런 유로는 근데 비싸죠. 사실 리그왕이 더 높은 리그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페페의 경기나 이런 걸 보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드릭은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라울 산레이가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에두랑 아르테타가 하잖아. 아, 그러니까 픽이 좀 좋다. 이쪽이 지금 최근에 성공률이 높잖아. 네. 그럼 좀 믿고 봐야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천만 유로 정도로. 무슨 3천만 유로 지금 부르는 게 1억 유로인데. 원래 그런 거 있어. 일단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그냥 그런 거고. 뭐 아,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아스날 보드진 랩이 영입했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 다. 일단 샤타르는 이제 중소 리그 쪽에서는 일단 세게 불러야 돼. 무슨 양아치네. 아니 제가 그랬습니까? 얘네가 그런 거지? 아니 뭘 얘네가 그래? 형님에서 나온 거지 지금 3천만 유로에. 또 있다라고. 자도 안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자, 어쨌든 이건 너무 비싸. 네. 네. 뭐 내가 봤을 때는 깎아도 아, 이 정도. 한 8천만이나. 아,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샤타르는. 네. 아니면은 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지 선수 딜을 넣는다든지.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페페를 넣는다거나. 네네네. 임대기 때문에. 예예. 예.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점은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엊그저께 한번 잠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주앙 펠릭스? 맞아요. 네. 나랑 형이랑 영상 찍으면서 얘기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마르카 쪽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그때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건 이제 빌라였어요. 네 맞아요. 빌라인데 이제. 최근 기사를 보면 아스날이 선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끝나면 아틀레티코랑 대화할 것이다라고 펠릭스가 이제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고 지금 호날두의 이탈이 확정된 맨유 그리고 이제 보드진이 바뀐 첼시 네. 여기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아스날 왜 앞서지? 모르죠. 근데 이거 뭐 선수의 선호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메리가 지휘봉을 잡은 아스톤 빌라에 관심을 빌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면 아르테타가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자원이다. 저는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번에 보면 확실히 재능은 있다.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 지금이 분기점이야. 본인 커리어의 분수령이에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이 선수의 정체성이 사실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 측면인지 중앙인지 포워드인지 윙 포워드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얘가 이거 어떤 스타일로 커갈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와서 이 팀과 그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기조 자체가 공격수를 굉장히 살려주는 스타일의 어떤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좀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얘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아르테타가 어떤 식으로 쓸지. 아니 뭐 요즘 심형은 사실 뒤쪽도 아니에요. 그냥 측면에서 무지성 크로스가 애매하죠. 전략이어가지고. 그럼 얘를 제주스 자리에 쓸 거야? 아니면 뭐 오른쪽 윙보드에 쓸 거야? 영입을 한다면 제주스 자리에 쓰겠죠. 그러려고 데려오는 거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선수에 대한 뭐 진짜 아스날이 선두로 나가고 있다는 게 진짜 진실이라면. 그러면 에두랑 아르테타가 생각을 잘하고 내려야 된다.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어쨌든 아르테타는 전방 톱자원한테 굉장히 많은 활동폭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죠. 아래로 많이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펠릭스는 어쨌든 스트라이커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2선이라고 그쵸? 저는 보거든요. 2선의 세컨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제주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저는 꽤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그거야. 제주스가 예를 들어 시즌 아웃이야. 근데 이해를 해. 근데 거의 아 지금 뭐 1월 복귀 얘기가 나오잖아. 네, 뭐 3주 정도 얘기하니까. 그래. 근데 1월 복귀를 하는데 제주스는 사실 붙박이 주전이에요. 네. 근데 펠릭스가 예를 들어 한 뭐 3천만 유로짜리 돼. 그럼 오케이. 근데 얘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본인들 원금 회수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받으려고 그렇겠죠. 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자리에 이 정도 금액 선수를 사는 게 난 그래서 무드릭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원래 우측 윙포워드에 보강을 하려고 그랬던 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자, 올해 여름이구나. 하피냐라거나. 근데 거기에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돈을 쓴다고 그러면 아 그래 원래 거기 살려고 그랬었지. 근데 여기에 이 정도 금액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돈 아니고 돈 많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중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어쨌든 윙어도 소화할 수 있다는 멀티성까지 저는 본 영입 대상이 아닌가 싶고. 뭐 좋은 선수 많이 데려오는 건 좋으니까. 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약간 창의적인 그런 게 또 있기 그런 게 때문에. 좀 있죠. 그러니까 이선 정원이랑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펠릭스는 아직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나이도 99년생이에요. 뭐 나이도 좋아. 그러면 지금 아스날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쭉 그 전체적으로 유럽 축구를 봤을 때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국가들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잘 나갈 때는 독일 선수들이 히트였어. 그치. 근데 내 보기엔 지금은 브라질이랑 포르투갈이야. 왜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선수들이 좋은 애들이 많잖아. 그렇잖아. 괜찮은 애들 많지 않나? 아, 예. 브라질은 아, 너무 레앙도 많아. 그렇고. 그렇지. 예. 브라질은 많은데 진짜 에이스들은 약간 레알이고 고담급 약간 아스날이 많단 말이야. 아, 예,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쯤에는 포르투갈 카드를 한번 긁어보는 것도 괜찮다. 아 그리고 뭐 언어적으로도 사실 브라질 선수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난 그런 개념으로 사실 페드로 네트를 바랬던 거란 말이야. 페드로 네트.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저는 영입을 했을 때 적응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경험을 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그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높은 이적료가 변수입니다. 그래 다 비싸. 그러니까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하나로 따져서 한 7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이거보다 분명히 더 무조건 더 받으려고 그러지. 바이아웃 찌른 게 있는데. 그리고 펠릭스가 지금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하, 너무 길어.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급한 입장이 아닙니다. 네.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이야? 지금 한 4년 정도가 남았어. 3년 반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앙 펠릭스 영입 그 전선에 아스날이 선두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저 약간 구락방이 섞여 있다. 근데 무드릭은 리얼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온스테인 입에서 나온 거니까. 네. 세 번째는 타레미입니다. 타레미. 네. 타레미는 일단 들어보세요. 뭘 반대합니다. 일단 반대한다는 거죠. 뭐 법정 갔다 오더니 그 뭐 그 컨셉 계속 유지하는 거. 너는 안 갔다 왔나요? 갔다 왔죠. 난 반대. 저 네. 물이 다 빠졌죠 이미. 거기. 안 빠졌던데요? 왜요? 너무 거기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 기존 컨셉이랑 똑같이 갔어요. 네, 그 카타르 팀 죽이겠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 쪽 언론을 인용을 했는데 월드컵에서 타레미가 사실 괜찮았잖아요. 잉글랜드전에서 먹고 이란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한 바가 있잖아. 네, 지금 그리고 포르투랑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천만이에요. 가격은 275억. 예. 근데 보면 그러니까 19, 20 시즌부터 이 양반이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히우아브랑 포르투 예. 이 두 클럽에서 뛰었는데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이고 올 시즌 6골. 여기에 유럽 상위 리그라고 평가받고 있는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에서 그치. 검증이 맞춰졌고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 5경기 5골입니다. 좋아. 그러니까 큰 무대에는 오케이. 그리고 마무리 능력 괜찮고 슈팅력 좋고 연계도 예.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오프더볼 움직임도 이번 월드컵에서 공간 찾아 들어간 움직임이 꽤 맞아. 좋았는데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좀 많다. 92년생. 아.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스날이 쭉 영입했었던 선수들의 그 리스트를 봤을 때는 기조랑은 약간 동떨어져 그쵸.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딱 보잖아요. 만약에 지금 겨울에 데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브급으로 데려오는 거에 네.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 네. 아, 근데 좀 고령이다. 아, 그러니까 고령이니까 계약 기간을 그렇게 오래 안 가져가는 거죠. 1년? 2년 해야지. 무슨 1년이야. 그럼 타레미가 오겠냐? 어? 혹시 모르지. 뭘 혹시 몰라. 나 런던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그럼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1 플러스 1이면 그냥 포르투랑 재계약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나는 이게 타레미가 전체적인 지금 아스날의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덕인이 너 얘기대로 괜찮은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아스날의 리스트에 좀 하단에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뭐 최상단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 팀은 어쨌든 어린 자원들 그치. 위주로 팀을 지금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주스가 지금 한 3주 뭐 예를 들어 한 달 됐습니다. 뭐 1월에 복귀를 한다 쳐요. 한 달 이탈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겨울 이적 시장 땡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좋죠. 저는 타레미를 이번 월드컵 때 보고 잉글랜드 클럽이 노릴 수는 있다. 브라이튼 빼고. 왜냐면 자한바크시 아 브라이튼 맞았나? 네 맞아요. 그 이제 얘기했겠지. 야 이란 애는 우리랑 안 맞아. 근데 다른 중위권 클럽은 노려볼 만한 선수라고 봐. 네. 그래서 뭐 타레미가 만약에 온다면 뭐 제주스가 뭐 1월 뭐 한 중순에 복귀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쓰다가 제주스의 약간 백업 역할로. 왜냐면 지금 제주스가 빠졌을 때 그 자리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마르티넬리를 옮겼을 때 그래, 이건데 기본적으로 마르티넬리는 지금 좌측으로 성장을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냥 타레미 뭐 데려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아스날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마지막은 이제 에반 은디카인데 은디카 좋습니다. 이 선수는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AS 로마와의 경쟁에서 앞서 있고 FA로 아마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번 여름에 계약이 끝납니다. 네. 프랑크푸르트랑 계약이 끝나고 과거에는 빌드업이 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만 볼 다루는 스킬이 꽤나 좀 좋아졌기도 했고 피지컬 여전히 좋고 제공권 좋아요. 얘도 간혹
링크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당장 11월에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근데 이 선수가 왼발이거든요. 그쵸? 근데 아스날 선수 왼발이 많아요. 일부러 이런 것 같아. 네, 왼발 그 약간 옛날에 그... 인테르가 이런 적이 있었어. 아, 그런 죄 왼발인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죠? 뭐 옛날인가? 좀 옛날인데 뭐 레코바 이때예요? 솔라리 있고 막 그런 죄 뭐 여기 뭐 다 왼발만 왼발 수집하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공신력이 낮은 쪽에서 보도가 된 거기죠. 어디죠? 일 로마니스타라고. 여기 뭐 일루미나티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잉글랜드 이적설을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를 한다. 아... 이거 자체에서 좀 그렇죠?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 근데 이제 가격은 지난 11월에 링크 났던 게 1,500만 정도. 가격은 좋아. 한 200억 정도. 이 정도면 데려올 만하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23년 여름까지라서 만약 오면 뭐 FA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은디카는 그렇게 진지한 옵션까지는 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주스의 부상 상황 때문에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제주스를 대체한다. 그 자리를 넣는다는 아니더라도 원래 윙포워드 자원에서 리스트업돼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좀 지금 어차피 아스날에 있는 전방 자원들은 제주스도 공격수긴 하지만 약간 뭐 측면으로 빠지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선에 가깝죠. 전방위적인 자원이면 어느 정도 뭐 투입이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는 무드릭 사고 마르티넬리 일단 전방으로 땜빵 삼아 쓰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닌가. 현실적이라고 하기도 비싸긴 합니다만. 네네네. 네, 그 정도. 펠릭스는. 근데 뭐 무드릭은 사실 장기로 봤을 때도 01년생이라. 그래, 좋아요. 네. 그리고 얘는 아스날이랑 링크 났을 때부터 나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감했어. 얘는 올 것 같다. 그런 선수들이 있어. 잘해야지. 네.